안녕하십니까. 꿀딱 멘토링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 문제는 DSRC와 CV2X를 비교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. DSRC와 CV2X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. 일단 기반 지식을 먼저 설명드릴게요. CV2X를 알기 전에 V2X, 저 Vehicle to Everything이라고 하는 V2X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. V2X는 V2V, V2I, V2P, V2N 크게 네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V2V는 차량 간 통신을 말하는 거고요. Vehicle to Vehicle. 그 다음에 V2I는 Vehicle to Infrastructure, Infrastructure와 관해 이제 관계를 말하죠. V2P는 이때 P는 pedestrian이라고 합니다. 보행자, 즉 차량과 보행자 간의 상호통신 관계를 말하고요. V2N은 Vehicle to Network를 말합니다. 이 네 개가 V2V, V2I, V2P, V2N이 이루어져서 V2X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V2X를 위해서 V2X에서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무선 기술이 있는데 그게 바로 802.11P 라고 하는 DSRC입니다. 첫 번째가 DSRC이고 5.8GHz예요. 근데 이 802.11P 기반의 이 DSRC는 미국에서는 DSRC라고 부르지만 유럽에서는 ITS-G5라고 부릅니다. 이게 기본 뼈대는 IEEE의 802.11A, 1999년도에 만들었던 802.11A IEEE 802.11A의 대역폭을 절반으로 싹둑 자른 다음에 만든 게 바로 802.11P입니다. 미국에서는 DSRC라고 부른다고 그랬죠? 유럽에서는 ITS-G5라고 부릅니다. 또 하나가 CV2X라고 하는 셀룰러 V2X입니다. 이거 3GPP에서 만들었습니다. 표준을. 그러니까 LTE 다이렉트 기술이 발전된 거고 LTE 다이렉트 기술을 자동차용으로 최적화해서 만든 게 2017년도 발표한 릴리즈 14에서 CV2X 기술을 표준한 거예요. 자, 그러면 1999년도 나온 IEEE 802.11A를 반으로 절반, 대폭을 절반으로 자른 802.11P in DSRC보다는 당연히 자동차용으로는 CV2X가 훨씬 최적화되겠죠. 근데요, 802.11P인 이 DSRC와 CV2X 중간에 누가 있냐면 웨이브라는 게 있습니다. WAVE, 웨이브. IEEE 1609가 표준입니다. 그래서 DSRC에서 차량 통신을 위한 표준을 좀 더 포함시킨 게 웨이브라는 표준이고,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발전한 게 CV2X라는 점을 일단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CV2X는 DSRC보다 한 두 배 정도 넓은 커버리지가 있고요. 반응 시간도 한 세 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 자동차 간의 표준은, 자동차 통신의 표준은 CV2X로 가는 추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다반지에 대한 멘토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 지식 기반의 뼈대를 가지고 그 정도는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됩니다. 다반지에, 그죠? 자,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보시면 1단락의 그 통신 기술을 설명하면서 프로토콜과 DSRC, 웨이브, CV2X로 넘어가는 이 흐름을 잘 했죠. 그래서 1단락이 굉장히 잘 쓴 겁니다. 그리고 이것들이 V2X라고 하는 V2P, V2V, V2I, V2N과도 연결된다는 점을 표현을 잘했기 때문에 1단락은 굉장히 잘 썼다 이렇게 보이시고요. 이제 2단락이 본격적으로 DSRC하고 CV2X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. 2단락에 본격적으로 쓴 이 기술은 DSRC를 설명해야 되겠죠. 그래서 DSRC하고 CV2X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중에 DSRC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DSRC에 대해서는 일단 정의가 반드시 와야 되고요. 또 와야 되는 게 DSRC의 구성 요소입니다. 근데 지금 구성도 및 기술 방식으로 봐서 이 구성도가 실제 DSRC를 표현하는
그 스펙을 구조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점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기술 방식에서 수동 방식과 능동 방식을 표현한 이 부분은 좀 더 점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CV2X를 설명하고 있는 셀룰러 보이클 투 보이클 에브리싱이죠. 셀룰러 보이클 투 에브리싱과 같은 이 부분도 정의가 필요하죠. 정의 필요하고, 그 다음에 당연히 특징, 보안성 강하고 고속 지원된다는 거 썼고, 그 다음에 이 개념도에서 제가 볼 때는 V2X를 좀 더 상세히 표현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. 예를 들면 이 부분은 V2P라고 표현되고, 이런 표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있었으면, 차량 간에서는 차량과 차량에는 V2V라고 표현하고,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간에는 V2I라고 표현하고, 이 표현되는 구간들이 좀 있으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더 좋은 거는 CV2X 표준에서 제시하고는 그 스펙을 좀 더 명확하게 써주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점수라고 보여지고요. 기반 서비스 방식의 LTE 다이렉트를 차량 간으로 차량 통신에 좀 더 적합하게 만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프로토콜이나 그런 것들을 써주는 건 좋은 답입니다. 그래서 전반적인 답의 흐름은 상당히 잘 쓴 답입니다. 잘 쓴 답이라서 기본적으로 저는 한 15점이나 15.5 정도를 충분히 들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. 다만 한 단계 더 뎁스가 있는 그 정보까지 기술했다 그러면 뭐 상당히 고득점 이상 되는 그런 답입니다. 기본적으로 이런 DSRC와 CV2X 같은 이런 문제들은 무조건 정확한 스펙과 정량적인 정보가, 즉 기술적인 정보가 정확하게 기술돼야 됩니다. 그게 생명입니다. 그 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학습하실 때, 좀 전에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린 이런 V2X나 또는 CV2X, DSRC와 같은 이 기본 뼈대에 대한 지식 체계를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있는 학습을 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꽤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답 상당히 잘 쓴 답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